갱신년 특약이 암보험에 너무 많아서 보험료가 오른다고 해 실손 보험을 해지하고 기본 보험 위주로 리모델링을 받고 싶습니다. 실손 보험, 암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종합 보험이 좋을까요?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난 뒤에 보험을 좀 어떻게 리모델링하면 좋을지에 대한 궁금증인 것 같습니다. 선생님,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기본 보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 보험이라는 보험은 없고요. 일단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게 3대 질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신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상담을 통한 후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보험료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폭이나 진단비 한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라면 나한테 맞는 보험, 나이 든 사람에게 또 맞는 보험, 또 유병자시라면 유병자에게 또 맞는 보험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